러시아의 심장 모스크바. 도심 한복판에서 접한 러시아의 오랜 역사가 빚은 거대한 문화유산. 100년 전 이곳에서 뜨거웠고 처절했던 우리의 역사가 시작됐다. 우리가 만난 한인 2세대는 러시아에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 오래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습이 담긴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줬다. 네, единственная фотография, которая дошла до нас там. Остальные все были, конечно, были еще фотографии, но все растерялись еще. До этого времени и всех родственников многочисленных больше нет фотографий ничего. 황무지를 개척하며 초기 러시아 한인 사회를 이끌어 러시아 지도자로서도 인정받았던 한국인. 우리 역사 속에 그는 독립운동가 최재형으로 기록돼 있다. 함경도에서 태어난 9살 때 국경을 넘어 러시아에 정착한 최재형. 그는 시베리아 땅에서 한인과 독립운동을 위해 헌신했다. 1904년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대륙 진출의 야욕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조선의 국권마저 일본군에 넘어가자 궁지에 몰린 독립군은 러시아 연해주 지역으로 몰려들었다. 일본군은 러시아 정부를 압박하며 역공을 준비하고 있었다. 100년 전 독립운동의 중심지였던 러시아 연해주의 우슬리스크. 아무 흔적조차 찾아보기 힘든 지금은 잊힌 땅이 되어버린 이곳에서 우리는 한 기념비를 마주할 수 있었다. 일본군에 의해 희생된 수천 명의 한국인과 러시아인의 넋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기념비. 매년 4월 러시아와 한국 정부는 희생자를 추모하는 행사를 열고 있다. 연해주 지역에 이제 일본군이 말하면 그 역공을 취하는, 그러면서 러시아 혁명세력에 대한 공격, 그리고 우리 독립운동 세력에 대한 어떤 그 공격,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말하면 그 일본군이 다시 이제 명분을 삼을 뿐만 아니라 거기 이제 일종의 이제 혁명을 이제 저지하려고 하고 우리 민족운동, 항일민족운동을 이제 탄압하려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에는 엄청난 타격을 준 것이 이제 4월 참배네요. 1920년 4월 4일 밤 일본군은 한인촌을 급습했다. 일본군은 마을 구석구석을 뒤지며 항일 세력을 색출하기 시작했고 주민들은 무차별 공격에 속수무책이었다. 무려 한 달 가까이 계속된 일본군의 공격에 거리는 온통 피로 물들었고 마을은 초토화됐다. 러시아 연해주 지역을 중심으로 세를 확장해가고 있던 독립군도 치명타를 입었다. 일본군은 독립운동에 가담한 76명의 조선인을 체포했다. 그중 독립운동을 주도한 최재형을 포함한 4명의 애국지사를 처형했다. 최재형. 그는 독립군에게 자금을 지원하며 러시아 내 조선 독립운동의 발판을 마련한 핵심 인물이었다. 한국 출신의 러시아인 최재형. 그의 또 다른 이름은 최표트르 세면오비치다. 우리 역사상 러시아에 꾸려진 첫 임시정부 대한국민의회와 상해 임시정부에서 장관직에 해당하는 중책을 맡았다. Для объединения вообще
всех корейцев, которые находились за пределами Кореи. Вот его роль как раз как дипломата была. Он вообще в дипломатии это определенный талант ведения переговоров. Вот он обладал. Он пользовался авторитетом и он обладал качествами переговорщиков. 대한민국을 가슴에 품은 자랑스러운 우리의 얼굴 최재형. 러시아 한인사회와 우리 독립운동사에 큰 획을 그었다. 100년의 역사 속에 묻힌 그의 발자취를 따라서.